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폭우와 인명 피해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폭우 재해가 발생해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중국은 재난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피해자 가족과 재난 지역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재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터전을 복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